이 시간에는 저희가 세계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초점을 해서 저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뉴에이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겠는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감이 또안 잡히기도 하고, 그런 제이 단어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입니다. 둘다 영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건 모더니즘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근대, 그죠? 근대 현대 이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뉴에이지라는 건 뭔가 새로운 뭔가잖아요, 약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원숭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다스릴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세계관이란 건 그냥 모든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니까 그게 마음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반응들, 이런 게다 세계관입니다. 근데 철학하고 세계관은 차이가, 철학은 철학자가 하는 거고, 세계관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세계관입니다. 어디서 뭐라든지 뭘 보고 반응이 나오는 모든 건다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는 거에 이제 좌우가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 안에서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원숭이를 생각하면서 이 원숭이가 웬일인지 기어다니다가 걷고 싶어진 거죠. 걷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걷기 시작했는데, 걷기만 한게 아니라 턱까지 빠지는 거야, 왠지 몰라도. 그죠? 그런데 이제 동물들을 잡기 시작하다가, 돌로 잡기 시작하다가 창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창으로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가 굉장히 추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옷을 입고 창을 들고 다녔다라고,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진화론적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고요? 우리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누가 더 똑똑할 것 같으세요? 눈치 빠르시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얘기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세계관이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노아, 만약에 지금 여기 다 컴퓨터 다 쓰시잖아요. 근데 오늘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 다 쓰시지만 컴퓨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노아는 노아 홍수 이전에 문명을 다 누렸겠죠. 그렇지만 내려왔을 땐, 방주에서 나왔을 때 8명은 어때야 될까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테크놀로지하고 지혜는 꼭 같은 게 아니에요. 테크놀로지는 앞 단계가 전수돼야지 다음 단계가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수가 안 됐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명의 단절도 우리는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크놀로지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기 편리를 추구하니까 오히려 우리의 잠재적인 것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잘못 외우시잖아요, 요즘에. 예전에 잘 외웠었는데 스마트폰에 넣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앞에 나눴던 것처럼 앞에 중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나 사라진 거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닮은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이 없다란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이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중간 단계 없다란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성경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우리가 본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너는 나 닮았다, 그러므로 너는 정말 귀하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동물은 너가 다스릴 대상이다. 근데 우리는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닮고 나머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인 거죠.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빠졌기 때문에 나를 찾는데 우리는 뭐밖에 생각할 수 없다,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원숭이가 등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나는 보이는 거에서부터 내가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다는 얘기로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 아쉬운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너는 날 닮았다. 너무 귀하다. 내 형상이므로. 창조자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뭐예요? 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 못 오게 된 거예요. 예.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귀하다. 근데 죄 때문에 못 오게 됐어. 근데 여전히 귀하죠. 근데 죄 때문에 못 오게 됐어. 근데 여전히 귀해. 못 와. 귀해. 못 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진짜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근데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인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냐면 확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게 먼저인 겁니다. 너 진짜 귀하다? 이걸 누가 확증한 거예요? 예수님이 확증한 거예요. 창조자가 직접.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고요? 네, 처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가시덤으로 엉엉키가 났습니다. 안 좋아졌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쓸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노아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여덟 명이 나왔을 때 추위와 더위가 시작하고 그들에게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러고 바벨탑을 쌓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자 시켜서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흩어 가운데 누굴 택했다? 네, 바로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 아주 간단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성경 보고 알았죠 뭐. 예, 네,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깨달아 할 수 없다고.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되는데 증인을 만나야 되는데 예, 깨달아 할 수 없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다시 그에게 그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어드밴티지가 자신이 하나님 형상이고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터지면서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예,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겼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동정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말씀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걸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가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죽게 됐는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겁니다. 깨달아 할 수 없어요. 바벨탑 때 흩어지면서 잊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인생은 어떠냐? 허무해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죽으면 나띵이잖아요. 여러분 사는 거 다 힘드시죠. 인생 내가 사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허무해져요. 하나님의 형상 알 수 없으니까. 예.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종교와 철학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해집니다. 허무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인도나 뭐 다 불교 마찬가지, 힌두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힌두나 불교가 다 허무주의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엄밀히 영적인 존재죠. 예, 그러니까는 영적인 걸 더 추구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이 뭔가요? 사탄의 영이죠. 예. 하나님 영 아닌 거 들어온 게 사탄의 영입니다.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느 나라든지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는 게 다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끝까지 올라가면 우리의 처음 어머니가 누구예요? 곰 아니야. 그죠? 서유기도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마찬가지로 손오공. 예. 네. 다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마음에 창조자가 빠지면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은 오라 그래도 안 하고 가라 그래도 안 가죠. 근데 개들은 오라 그러면 가라 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와 같다 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뭐라 그러냐면 개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네. 동물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 새가 조상이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기말지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근데 자연을 보면 자연은 정말 완벽하죠. 근데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존재예요? 다스릴 존재인데 감히 이걸 내가 어떻게 다스려? 이 어마어마한 건 나는 부족한데 이거는 완벽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분에서 창조됐다는 그 창조자가 빠지면 피조물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이거 어떻게 내가 다스려요? 예. 네. 그러니까 감히 내가 다스릴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별들인데 말이에요. 예. 나는 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다니까. 허무해지고 나는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모든 나라가. 근데 이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바울의 전도여행.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파된 겁니다. 전파된 것마다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처음이 좋았구나. 내가 그분의 형상이네. 그분이 나 이렇게 사랑하네. 그래서 살게 됐구나. 여러분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죠? 성경만 거꾸로 해요. 원래 죽었었는데 살게 된 겁니다. 예, 성경은 완전히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성교 받은 나라. 전도 받은 사람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경이 가는 곳에 세워진 게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교회가 전달되는 곳은 교회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기존 생각, 보편적인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성경책이 어느 나라보다 이제 유럽, 서양 쪽으로 가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서양이 주도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 거기는 뭐가 도달한 거예요? 성경이 도달한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자, 처음 도달했을 땐 핍박받았겠죠? 자, 이 핍박받던 시대를 뭐라 그래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대. 자, 이제 시대가 여러분 교회 때문에 정해지는 거 보세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핍박받던 시대를 뭐라 하냐면 고대라 그럽니다. 자, 근데 고생 끝이 낙이 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 가는 걸 허락했죠. 허락이 아니라 안 가면 혼나기 시작했죠. 그때를 뭐라 그래요? 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중세. 이 미들 에이지. 이제 엔션트에서 미들 에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때는 서양에서 찬스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이, 찬스지. 안 가면 혼나는데. 예. 찬스인데 이 찬스였던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면제부를 팔고 말해요. 예. 너 부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두 가지 현상이 꼭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꼭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해요, 다들.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찾자라는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1517년에 이 리포메이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에서 멀어진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몸부림이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자, 이제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타락하면 밖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뭐. 상식도 안 통하니까. 안티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너무나 쉽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계몽주의 이 두 개가 일어날 때 이때부터를 뭐라 그래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근대. 그래서 우리가 모던 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에이지라고 쓸 때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사고를 뭐라 그러냐면 모던이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근대주의죠 한마디로.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모던 에이지, 모던이즘을 따로 구분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그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시대나 사상이나 어떻게 똑같이 모더니즘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 데는 이제 모더니즘을 이해해야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생각들을 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철학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철학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아니고 모든 철학을 다 다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근대 철학사적 보면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낙관주의, 허무주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철학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몽주의부터 이제 보겠는데 이 계몽주의는 이제 영어로 enlightenment 뭐 눈이 밝히다 이런 것 뜻입니다. enlightenment 이 계몽주의는 첫 번째 이들이 나를 찾자 그랬습니다. 이성을 신뢰하다. 이성이 나 아니야? 자, 이제 이전에 중세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였죠. 자기의 모든 사고는 교회 안에 굴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싫잖아요. 날 찾자 그랬어요. 이제 이성을. 네, 이성을 찾자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자, 근대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예, 과학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될 거로 믿었냐면 점점 좋아질 거로 믿었어요. 여러분 근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혁명들도 막 일어났잖아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앞으로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해줄 거다? 과학이 내 이성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화 가지고 이제 유행어가 바로 뭐냐면 합리적으로 살자 이겁니다. 합리주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성을 신뢰하고 날 찾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 우리 얘기하자 합리적으로 살자. 여러분 이런 거는 꼭 나쁜 말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맞는데 문제는 이거를 추구하는데 누굴 빼고 자, 이거 누구 잘못이죠? 이건 교회 잘못입니다. 이걸 하는데 누구를 빼고? 하나님을 빼고 하자 그런 거예요. 요 유혹에 다 걸린 거예요. 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 근대에 넘어각니다. 르네상스, 뭐 문화혁명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때 시대적인 맥락에서. 자, 우리 사탄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한테 유혹을 하는데 하와한테 유혹을 할 때 사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사탄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 선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 아니에요. 거짓말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딱 거짓말했는데 이때 따먹었죠. 따먹었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신기하게 사탄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등장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하나 맞았죠? 벌거서 본 줄 알았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세요.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됐다. 두 개 다 맞았죠.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건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제 누가 결정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죠.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썩어질 영화로 바꾸고 말해요. 눈이 밝아졌다 그런 거는 여기에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눈이 어두워서 총명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네.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내가 우리 진화론 내가 누군지 내가 정하자 해서 나온 게 뭐죠? 원숭이 아니에요.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떨어진 거예요. 계몽주의는 이제 이 영향을 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내가 정하는 거죠. 모든 걸 내 이성이 찾다 보니까 보이는 것밖에 안 남죠. 그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자유주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는데 뭐만 가지고 하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 네, 그때 여러분 이런 얘기해 보셨죠? 자연주의 여러분들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해 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별들 정말 별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별을 볼 때 어떤 건 별이고 어떤 건 별이 아닌 거 아세요? 별처럼 보이지만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은 별인데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별들은 별인 줄 알았는데 망원경을 들이대보니까 2천억 개 이상 모여있는 뭐예요? 은하계더라고. 그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어요. 그 은하계. 별이 하나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저 여기 컵인데 제가 여러분 감이 안 잡힐까 봐 제가 지금 물을 마십니다. 이 컵을 태양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태양계 얼마나 큰지 아세요?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쳐다보면 지구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예. 네. 근데 태양이 하나의 컵이라 그러면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를 다 합한 면적입니다. 별로 안 놀랐어요. 미국 큰 나라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은하계 밖에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계 보인다, 안 보인다?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네. 이 은하계 그 안에 우리의 태양계 이런 얘기 해보셨죠? 태양계 안에 지구, 지구 안에 미국, 안에 캘리포니아, 남과주, 안에 LA,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옆에 앉은 사람 앞만 봐도 먼지 티끌도 안 됐죠? 태양계가 컵인데 우리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우리 겸손하게 잘 살자. 저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은 자신을 자연주의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먼지 티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클수록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면 누가 같이 올라가죠? 와, 이걸 창조한 분 하나님 그분을 내가 닮았어? 여러분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주와 별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높여야지 누가 올라가니까 그걸 확증하신 분이 누구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초월한 그분이 예,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 보이는 걸 보면서 말해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 위치가 여기서 점도 안 돼. 우리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지구에 왔어요? 왜 왔어요? 이 지구 이 땅에 이곳에 누가 사니까? 우리가 사니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볼 때는 달라요. 하나님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먼지 티끌 기분 좋을 때 좋죠. 네. 티끌끼리 치고받고 네.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떡할 수 있어요? 후부르세요. 무시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먼지 티끌이니까. 정말 잔인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잖아. 아까 우리 동물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 봤죠? 나처럼 겸손한 사람 아니야?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기분 좋을 땐 괜찮죠? 기분 나쁘면 동물이니까. 으르렁 걸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자연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상을 자기 안에 들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겠느냐. 여러분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시는데 맞습니까? 네. 모든 걸 안 주겠냐?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동물을 보면서 말해요.
진화론자들은 그러잖아요. 동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물 중에 하나다. 그죠? 근데 우린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 동물 두세 마리 지어놓고 다스리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동물을 많이 지은 건 누굴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는 겁니다.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자연주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뭘까요? 그러니까 1859년에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자연주의가 170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계몽주의가 이제 16세기 1500년 말부터 시작했다고 되게 보니까, 예, 그러면은 16세기에 시작했다고 보니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바로 뭐가 등장하냐? 자연주의인데, 자연주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이제 보이는 거로 누구를, 나를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 거예요? 동물 중에 하나. 예, 여러분,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계속 과학은 어떻게 했어요? 발달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예, 근데 사실 이 과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과학자도 다 성경을 그대로 믿던 분들입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점점 낙관주의적인 생각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양보다 시대가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늦게 갑니다. 20년에 30년 정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하루 세 끼 다 안 먹어도 된다. 그죠? 땅콩 같은 캡슐 하나 먹으면 하루 버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아주 근대적인, 전근대적인 교육이에요. 생각.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점점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걸 누가 해줄 거다? 과학 이성이 해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과학적 낙관주의예요. 말씀드리지만 근대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네. 자, 근데 그러나 결국에 사람은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 빼고 하면 뭐가 돼요? 호모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1900년을 넘기 전에 자연주의의 끝은 뭐냐 하면 호모해지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나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연주의는 나를 먼지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1900년을 넘기 전에 서양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 끝이 허무주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지 티끌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허무주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서양은 조금만 참자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예, 좋아질 거야 그랬는데 바로 뭐가 터졌어요? 1,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은 서양에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 자신의 이성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과학이 뭘 만든 거예요?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과학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때, 예, 나온 결과는 어땠어요? 처참하게 그지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었던 과학이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서양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 대량화가 시작됐어요. 그죠? 대량 생산. 자, 대량 생산이 되면 부가 골고루 갈 줄 알았죠? 웬걸?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죠? 못 가진 사람은 더 착취하죠? 가진 사람의 권력이 더 세가지고,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과학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이 이성이. 과학을 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결과가 뭐였냐면 공해였어요. 근데 이 공해는 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떡하냐?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 흔들거린 전후 2차 세계전을 기점으로 흔들거리기 시작했던 요때부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후현대. 제가 후현대라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뭐죠? 모더니즘이 이제 현대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다 지금은 영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저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네, 포스트라는 건 후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근대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산다? 후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이때 이 근대라는 것은 결국에 아니 후현대라는 것은
근대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근대에서 탈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시대를 넘어갈 때는 어떤 단어 쓰냐면 탈이라는 단어 씁니다. 탈, 영어로 separation. 자, 그러니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도 중세는 뭘 추구했냐면 탈고대를 추구했어요. 고대에서 벗어나자. 그죠? 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도 뭘 추구했을까요? 네, 탈중세를 어디서 추구하는 거예요. Separation from Middle Age. 네. 당연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뭘까요? 탈근대겠죠. 네, Separation from the Modernism. 이걸 추구하게 돼요. 자, 첫 번째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뭐예요? 이성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게 거의 없구나. 모든 게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들려는데 문제가 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굴뚝같이 믿었던 게 무너지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 자, 여러분, 이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서양은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이성이. 유럽,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거니까. 자, 근데 이때 자신이 최고가 아니란 걸 알았죠. 그러면서 나 말고 남들도 오를지도 모다라는 생각을 했더라고. 여러분, 이때 서양에서 처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오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해요. 다원주의.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게 불확실하다. 우리 아는 게 많지 않다.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다. 남들도 올 수 있어. 자, 이 세 가지는 틀린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추구하는데 누구를 빼고? 자, 이것도 결국에 이제 여러분, 이때는 교회에선 찬스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건 찬스 중에 찬스입니다. 자, 왜? 야, 너 우리 이성이 다가 아니야.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 하나님께 돌아와. 그죠? 우리 미래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죠? 너 우리 서양 정말 교만했어. 겸손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찬스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찬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주의의 끝은 허무주의입니다. 자, 자연주의는 우리를 먼지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죽어야죠. 세상이 허무한데 왜 살아요? 다 죽어야죠. 그러니까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쓴 글을 보고 자살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그런데 자살을 하게만 하고 자기는 안 죽잖아. 그럼 너 왜 안 죽니? 네? 그랬더니 그 철학자 중에 허무주의를 생각했던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삶이 허무한 건 알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치고 산다. 알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실존주의. 네,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라고 치기 때문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해도 계신 분이죠. 실존주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있다라고 치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실존주의. 제가 하나 지금 쉬운 예를 드겠는데 이게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이제 문화 속에도 다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포스트모더니즘 때 나와가지고 소설들이 나오는데 실존주의적인 소설들이 나와요. 그 소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는 어린 왕자 아시죠? 네, 이 The Little Prince. 예, 생텍쥐베리에.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이제 이거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뭐 이따구 책이 다 있냐? 뭐야, 이게. 근데 한편에서는 뭐라 그래, 읽고. 이야, 이거 정말 멋진 책이야. 이거 완전히 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가 근대에 갇혀 있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들어왔냐를 구분할 수 있는 책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자, 이때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그 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거 읽는 사람 다 알죠. 맞습니까? 쓴 사람도 다 알죠.
알면서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야. 있다라고 어떻게 하고요? 치고. 그럼 이때 이제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그 비행사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사한테 뭐를 그려달라 그래요?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 그러죠. 그려주니까 이거 아니래. 적어도 아니래. 화가 나니까 비행사가 어떻게 했어요? 박스를 그리죠? 박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그림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는 어린 왕자가 뭐라 그래요? This is what I want.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다. 그 안에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있다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인 거죠. 예, 근데 이 소설 전체가 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존주의적 신학.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이죠. 예, 있다라고 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실존주의에 어떻게 희망을 놓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예를 이게 이런 예를 드립니다. 만약 그 이게 이제 문화 속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흑인들 있죠. 내가 흑인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노래 있죠. 대중음악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나요? 아니 재즈 아니죠. 재즈 그 중에 하나고 그저 소울 뮤직이라 그래요. 영가 왜 영가라 그러냐면 자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이제 흑인들이에요. 자 그분들이 음악을 할 때 처음에 다 하나님을 믿고 노래했어요. 근데 아주 힘들 때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계시니까. 했는데 미국이 진화론을 안 가르치다가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진화론 가르치면은 성경이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뭐는 하고 싶어요? 그쵸, 찬양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전에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고 찬양했는데 아니죠. 아니지만 찬양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걸 딱 띄워놓고 어떻게 찬양했냐면 사실이라고 치자. 그리고 찬양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유실론적. 네, 하나님은 안 버린 거야. 자, 이거는 근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다라고 치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있으니까 믿는 거죠. 네. 계시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한참 찬양하다 보니까 없죠? 없다고 생각했으니 싹 버리고 없는데 괜히 찬양했네 그러면서 딱 하나님 버리고 그때 무드와 필링을 갖고 있다라고 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흑인 영가가 된 거죠. 분위기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떠냐 하면 비슷해요. 왜? 거기서 나온 거니까. 두 번째로 변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실존주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시는 분? 네, 키에르 케고르죠. 키에르 케고르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근대 사람이에요. 자, 근데 키에르 케고르가 실존주의 아버지가 돼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근대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예를 들면 애인이 있다. 애인한테 편지를 쓴 글을 읽으면 애인이 있다는 건지 있다고 치는 건지 도대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데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철학자들이 받아들인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거다. 우리도 어떻게 살자? 희망이 있다라고 치고 살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실존주의적인 사고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면 시대예요. 아셨어요? 자, 근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이론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실존주의.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사실이란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돼요. 나 어떻게 산다? 사실이라고. 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 아셔야 돼요. 사실이란 말이 굉장히 부담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시대, 이건 대표적인 철학인데 이 시대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뉴에이지. 그래서 뉴에이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허무해졌잖아요. 이 세상에. 자, 허무해졌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른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서양이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그러면 서양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 인도를 본 거예요. 어? 이 사람들 벌써 허무해져 있네. 아프리카 허무해져 있어요.
미국의 아마존, 남아메리카가 허무해졌어요. 아메리칸 인디안,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리키고 착취할 대상을 생각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까라고 봤더니 벌써 허무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 우리는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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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허무해졌는데 얘네들은 벌써 허무해져 있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얘들이 우리보다 훨씬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배우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전에 우리 벌써 잘 사니까 막 자살 속출하죠. 네? 인간성이 안 좋아졌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다 못 사니까 못 살 때는 여러분 다 인간성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죠? 자살이 없던 나라 갑자기 자살을 비교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예?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과학 결과가 공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공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인들 공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허무해진 서양이 먼저 허무해진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보다 나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행위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뉴에이지. 예, 그래서 뉴에이지는 역사적인 이해가 제일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냥 나중에 허무해진 서양이 먼저 허무해진 하나님 잊어버리고 먼저 허무해진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하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뉴에이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 1930년도부터 진화론이 확산됐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 바로 잔 뉴입니다. 제가 여기 자를 하나 올려놨는데 자가 똑바른 자가 아니라 뭐예요? 다 휘어진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 교육안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노력이 뭐냐면 안에서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미국은 도덕적 기준이 뭐죠?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의 81%는 주일 학교는 다 한 번씩 가봤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그랬어요. 그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뺐다는 얘기는 뭐를 뺀 거냐면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스탠다드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뭐는 뺀다?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정말 나쁠까요? 성경은 100%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네. 뭐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자 이제 동성애 얘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모더니즘 때 사람들은 어른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호모섹슈얼리티 어떠냐 생각하냐면 미국에서 다 그랬어요. It is wrong 그랬어요. 틀려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너 호모섹슈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답이 어떻게 나냐면 I don't like it 그러기 시작했어요. 난 싫어요. 그럼 우리 애는 다행이네. 싫다 그러네. No! 예전에 뭐라 그랬는데 틀렸다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요? 싫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학교 안에서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라고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That's your choice. 그러니까 I don't like it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거의 끝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도 차차 나누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를 빼버린 거예요? 우리 도덕적인 스탠다드를 도덕의 스탠다드를 다 빼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느 그 보험주의 철학자가 쓴 책이 있잖아요. 달라스 윌러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집이 시카고였는데 집이 어려운 여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갔더니 재정이 안 좋으니까 캠퍼스에 청소를 한 거예요. 자, 청소한 거 잘한 거야 못한 건가요? 잘했죠. 그럼 기특하잖아요. 자, 근데 하버드 여학생이 청소한다는 것 때문에 옆에서 치근덕거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철학 교수님한테 가서 상담을 요청했죠. 요청했더니 철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우리 캠퍼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근데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한 번도 그런 게 나쁘다는 걸 학교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야. 자연주의가 뭐냐 뭐 실증주의가 뭐냐 이런 뭐냐 뭐냐 했지 뭐가 옳고 그런 걸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도덕적 스탠다드를 배울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네. 이 잔두이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거기다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인헤리트 윈드, 바람의 상속자가 나오면서 교과서 진화로 들어갔죠. 네,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들어간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누가 정해요? 제가 정하잖아요. 진화론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소견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포스트모던의 교육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부분 사실이 아니면 사실 이 세상에 스탠다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무 의미도 없고 절대적 기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 겁니다. 1960년도부터 미국은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1960년을 기점으로 문화도 그때 다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드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에이지 뮤직 그 다음 히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어때요? 갑자기 급증합니다. 동성애도 이때부터 싹을 짝이 트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스탠다드를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뉴에이지로 들어가가지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창조과학 탐사 2박 3일 여기서 그랜드 캐년 가면 꼭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아리조나의 세도나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자, 이 세도나 가면은 이 세도나 정말 멋있죠. 근데 그 세도나는 현재 미국에서 북미에서 뉴에이지 시티로 가장 유명한 곳 아니에요? 기도 받으러 가고 또 붉은 땅 세도나라고 옛날에 그 MBC 다큐멘터리 나온 다음에 세도나만 일주일 동안 가는 투어도 있고 그랬어요. 기수련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하여간 뭐 북미에서 최고의 뉴에이지 도시입니다. 물론 각 주마다 뉴에이지 도시는 다 있었어. 타운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도 LA도 말리부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죠. 근데 그곳에 가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 우리 센터 포 뉴에이지라고 저쪽에 있죠. 뉴에이지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점 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기 치료하는 거, 심령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다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뉴웨스트 이제 갤러리 이름을 보면 그 도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뉴웨스트 갤러리. 예, 새로운 서양이라는 얘기죠. 예, 미술 작품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트 미치 웨스트. 이제 알겠죠? 동양이 서양을 만나다. 자, 뉴에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보는 겁니다. 이스트 미치, 이건 이제 어떤 그 음악 앨범 자켓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동양 뭘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서양 음악을 연주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때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연주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어떠한 그 자신의 뭐가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믹스되니까. 예. 자, 우리 뉴에이스트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는 메디테이션입니다. 자, 우리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있나요, 없나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뭐로 번역했죠? 개역 성경은? 묵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아주 잘한 겁니다. 밖에서 뭐라 그러는데 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썼어요. 자, 우리 이 명상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러나요? 비우라고. 비우 emptiness. 그죠? 근데 묵상, 성경에서의 묵상은 다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fullness. 예. 네.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뭐예요? 네, 채우는 거. 성경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마음을 비울 수 없다 그러거든요. 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에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아요. 저도 이제 딸이 둘인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요가 클래스가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요가 클래스로 오라고 그러고 명상 네, 이런 것도 이제 메디테이션 하는 거 배우러 오라고 공립학교인데도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봅니다, 지금은. 근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왜 마음을 비울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한 거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딱 하나예요. 창조자만의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영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자만의 나의 누구다? 구원자거든요. 그분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 영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것이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영이다.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Nothing neutral. 중립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사탄의 영이 있느냐? 그러므로 엄밀히 마음을 비울 수 있다 없다? 네, 없는 겁니다. 여러분 뉴에이지에 대한 영향은 뭐 너무 많아. 예술, 체육, 문화, 종교, 정치 이쪽으로 줄 긋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은 거예요. 아, 정치, 과학, 교육, 명상, 음악, 치료와 기, 정설, UFO, 요가, 대체야. 여러분 이 자체 글씨가 납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뉴에이지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술이 나쁜 게 아니죠. 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을 하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 저 연구소가 있을 때 있었어요.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가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텍사스 달라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소 시절 때인데 창조과학은 뭐 그냥 뭐 어떤 거 하는지 모르고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버지니아에서요. 내가 이런 데 관심 있는데 만나줄 수 있냐고. 근데 만나는 거 안 어렵죠. 한국 분인데 대학 교수님인데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인데 안식년 맞으셔가지고 버지니아 계셨는데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하는 거하고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고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죠. 근데 그 다음날 차를 타고 나흘 걸쳐가지고 샌디오까지 온 거예요. 그 과학을. 이분은 한국에서 잘 알려진 그 TV에도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뉴에이지 과학자입니다. 원래 과학이란 것은 물질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저희 방에 저희 집에 샌디고 저희 집에 한 달을 머무셨거든요. 저는 그때 뉴에이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이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다 그랬죠. 저가 살면서.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종이에다가 손바닥을 그려요. 여러분 이거 이재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희빈 아시죠? 근데 장희빈이 신화하는 여자가 인연왕후 아니에요. 인연왕후 벽에다 그려놓고 화살 쏘고 던지면 팍팍 꽂힐 때마다 어떡해요? 진짜 인연왕후 막 아파하죠. 즉 해놓고 이재만이라고 써놓고 어떡하는 거예요? 바늘로 손바닥 그 종이를 찌르는 거예요.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 모르게 전기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찌를 때마다 어떠한 피크가 일어나는 거, 반응이 일어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과학이라는 거 원래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물질, 매러 투 매러. 물질과 물질을 연구하는 건데 스피릿 투 매러. 영이,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랬죠. 그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일어난대요.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과학이라는 거는 repeatable 해야 돼요. 반복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던질 때마다 예를 들면 던질 때마다 떨어지죠. 맞습니까? 법칙까지 끌어오는 거죠. 제가 찌를 때마다 피크가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떨 땐 일어나고 어떨 땐 안 일어난대.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늘을 찔러서 피크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제가 그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너무 재밌는 게 이 실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 부분이래.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요? 스피릿,
영이 매러 물질에 영향을 준다고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그럼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창조가 선교회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 때문에 저희가 사역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아팠을 때 기도해가지고 날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엔 여러분 예, 스피릿이 매러에 영향을 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스피릿이 창조자에게서 온 스피릿이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 아니면 창조자며 구원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영이냐? 아니면 다른 영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스피릿이 매러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명상해서 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요가? 아, 그래도 스트레칭 하는 게 나빠요. 너 스트레칭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가는 달라요. 거기 어떤 정신적인 걸 계속 요구한다고요. 그 리더가. 예. 네. 근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음악도 나오잖아요. 음악치료학. 요즘에 이제 음악치료학 하면 많은 것들이 뉘이지막입니다. 그죠? 근데 음악치료해가지고 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어난 현상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대통령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 인형을 만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두 인형이라고, 부두 인형. 12개의 핀력 있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팔기 시작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이 찍으라. 이런 것들의 행위들이 나와요. 여러분, 선물콘에서 부두 인형 살 수 있어요. 네. 어떤 거 뒤에 이름 쓰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서양에서는 예전에 전혀 없었던 것들이죠. 하나님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일어난 행위들, 그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20세 뉴에이지 시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음 수련. 대단하죠? 예. 이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대도시에 가면 마음 수련 다 있습니다. 도서관 가면 이 라이브러리에 다 앞에 인디아, 이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앞에 제일 많이 펼쳐져 있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결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네. 음악도 마찬가지로 1960년도부터 음악이 등장했는데 이 음악은 클래식도 아니고 팝도 아닌데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에는 이 장르를 못 정했죠. 지금은 다 뉴에이지 뮤직이라고 그래. 왜? 그 음악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명상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 지금은 뭐 어디 타겟이나 가도 다 뉴에이지 뮤직 코너가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뭐 앨범 자켓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다 이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릴렉세이션입니다. 릴렉스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릴렉스하라고 안 해요. 우리는 거꾸로 액티베이시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기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에요. 우린 진짜 가야 될 곳에 방향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릴렉세이션이 아니에요. 네. 그들의 음악, 이런 얀이라든지 다 뉴에이지 음악가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동양 그 음악을 서양 악기로, 서양 음악을 동양 악기로. 이게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예요? 그대 생각, 사고들. 이것들이 이제 뉴에이지 사고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가능하면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원리만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적용을 또 잘하는 분도 많아요. 네, 우리 하나만 좀 우리 만화 중, 영화 중에 최고의 걸작품 그러면은 라이온 킹을 꼽습니다. 아직까지 이것만큼 구성과 음악과 모든 게 잘 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라이언킹 보셨어요? 예, 라이언킹 보면은 이때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아기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때 사자를 벌쩍 들죠. 벌쩍 드는데 아버지가 들지 않아요. 누가 들어요? 주술사, 점쟁이가 들어요. 예. 네. 라이언킹 잊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찾아요? 점 봐서 찾아요. 그리고 이때 음악이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음악 가사가 뭐죠? 그렇죠. Circle of Life입니다. 인생의 윤회. 이게 계속 나와요. 이 안에 있는 애들 다 뭐예요? 뉴에이지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문화 속에 없으면 꼭 양념이 빠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죠? 이 시대 대표적인 철학이 뭐라고요? 실존주의. 이 시대 현상이 바로 뭐냐면 뉴에이지입니다. 예. 저 우리 제가 이런 적 있어요. 저희 창조과학 탐사 중에 대표 아주 독특한 거 하나가 유학생들 탐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15번을 출발했는데 너무 고마운 건 진짜 한국의 온누리교회하고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2박 3일 꽤 많은 금액이 들어도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벌써 15번을 했으니까요. 4차였는데 이때가 한 자매가 저희 참석을 했는데 그 자매는 전공이 작곡입니다. 작곡인데 뉴에이지 음악이 전공이에요. 자, 근데 미국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났는데 작곡을 너무 하고 싶겠죠. 근데 자기가 배운 게 뭐밖에 없어요. 뉴에이지 음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작곡을 하지 말까요? 근데 작곡은 너무 하고 싶겠죠. 작곡하면 안 될까요? 될까요?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애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또 뉴에이지 스타일도 많던데요. 저는 음악에 그렇게 심오한 그게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교회 왔을 때, 야, 그거 뉴에이지 음악이 하지 마. 그럼 어떡할 것 같으세요? 자기 미워하는 줄 알아요.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유해를 자꾸 건들죠? 그럼 자기 미워하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 어딜 보실까요? 네, 중심을 보신다고. 과연 우리가 얼만큼 다 씻고 찬양을 할까요? 네. 이 자매가 너무 그때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작곡한 걸 저한테 보내주는데 나중에 우리 쉬는 시간에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사학위 그 내용이 천지창조였어요. 작곡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 뉴에이지에 대한 얘기하면 꼭그 질문이 나와요. 우리 애들 뉴에이지 스타일로 노래 교회에서도 한다는데 근데 그 스타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를 건드려야 된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게 감사하죠? 맞습니까? 교회에 와서 변하는 거지요. 변해야 교회 와요. 변해야 찬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할 때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신론이 있어요. 유신론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유신론이가 성경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신론에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바로 못 넘어가요. 무서워서. 반드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신론은 우리가 띠이즘이라 그러는데, 디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신론. 자, 이신론이라고 뭐냐면, 하나님은 있는데, 나한테 영향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이 생각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유신론을 믿어야지. 안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없다라는 거를 바로 못 넘어가요. 있는데 나한테 관심, 영향력을 안 주는 것 같다. 자, 요건 실존주의랑은 다른 겁니다. 실존주의는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고, 디이즘은 아직까지 하나님은 진짜로 있다고 보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나한테 영향을 못 주는 거야. 요식이 이신론입니다. 이때 안 잡으면 모르 될까요? 바로 무신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론 때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신론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분은 너한테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갖고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을 같이 하신다. 근데 그거 안 심어주면 무신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마음을 비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자리 잡은 건 누굴까요? 예, 우리가 사탄이란 말 거론하는 것도 싫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사실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말고 있는 다른 영,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60년도부터 나온 락밴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데 우리 사탄 숭배의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이 엘라이저 크롤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탄을 진짜 예배한 사람이죠. 공개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예, 비디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락밴드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때 앨범 자켓에 우리 이 크롤리 얼굴들이 박혀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비틀즈의 서전 페퍼스 론리 클럽 밴드 같은 걸 보면은 그 앨범 자켓에 이 사람 사진 들어있습니다. 뭐 레드 제플린 이런 사람 아시죠? 예, 그 거기서 누구의 기타리스트가 선언한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나는 엘라이저 크롤리 예, 그 영향을 받고 따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들어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문화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저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른 데 가보니까 쉬려고 그랬죠. 근데 얻지 못한 거죠. 자, 나갔을 때가 문제예요. 그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온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소리 빈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죠? 비었으면 안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안에 있었어야 돼. 그죠?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빈 거예요. 근데 이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실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 흔들거릴 때예요. 서양이, 미국이. 그죠? 그때 어디로 돌아왔어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찬스 중에 찬스였어요. 예, 찬스 중에 찬스였는데 그때 하나님으로 안 돌아오고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나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뉴 에이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대고 대표적인 철학이 뭐예요? 이 시대의 현상? 예, 뉴 에이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What comes after post modernism?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그럼 뒤면은 뒤는 누구냐?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포스트암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상들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때보다는 중심에 있을 때보다 많이 빗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물어보면 대충 your choice라고 그랬죠. 너가 선택하라. 다원주의. 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옳고 그런 걸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뭘 물어보면 우리 어린 세대도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I don't care.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그래도 두꺼운 책 팔렸어요. 왜? 자기가 알고 싶으니까. 아는 걸 포기한 시대야. 두꺼운 책 안 팔려요. 그죠? 지금 봐도 인터넷 들어가면 댓글 보면은 얇은 책 한 장에 한 페이지 글자 몇 장 없는 건 그냥 댓글 쫙 달리지만 두꺼운 책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스스로 진지하려고 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진지한 걸 포기한 시대예요. 그러고 하지 않으세요? 자, 동성애도 예전에는 it is wrong 그랬어요. 틀렸어요. 얼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I don't like it. 나 그거 싫어요 그랬어요. 자기가 정했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I don't care.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말미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에 있었던 것과 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진지한 거야 아닌가요? 복음은 여러분 정말 진지한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진지하게 싫어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말미에 진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녔을 때 중고등학교와 지금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거의 실패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다음 세대 복음을 못 전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세대를 몰랐어요. 우리가 동성애?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줄 것이라는 기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뉴에이지 환경하고 하나 더 하면서 우리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되게 이제 뉴에이지들은 되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환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일까요? 아닐까요?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여기 이런 것도 우리 다스려야 돼. 예. 관심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준 거 아니에요? 살라고. 예. 근데 그분은 깨끗한 분 아니에요. 예. 그분이 성품이 드러났으니까 공해가 없느나 언제나 어때요? 깨끗해요.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 언제나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있는데 내 주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 사탄이고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자연입니다. 그죠? 이거 외에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써도 없어요. 이 외계 네 개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머리 써도. 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했냐면 serve,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죠? 사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고 거절하는 거죠. reject, resist. 맞습니까? 네. 저리 가. 네. 이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perfectly, 이 balance relationship. 그죠? 완전하게 이런 이 조화 아니에요? 균형.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 거절할 거야. 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그럼 아까 요한일서 4장 3절처럼 그 안에 누가 온 거예요, 결국에?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성경에서 이혼론은 이혼론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럼 보이는 게 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빠지면 자연주의.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자연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연을 사랑하자 그래요. 성경엔 자연을 사랑하란 말 없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린다면 꺾고 이러는 게 아니죠. 청지기적 삶으로 잘 다스리는 거죠. 사랑이란 말은 성경에는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자 들어가는 거 아닌 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도 지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도 다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서 환경운동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환경 보존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자연이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건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맞는 거죠. 저희가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자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걸 자연이란 단어, 네이처란 단어 쓴 건 없어요. 보이는 건 다 뭐라 그랬냐면 creation 또는 creature입니다. 피조물 또는 창조물. 엄밀히 성경에 보이는 걸 자연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성경에서 자연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이 부담 가세요? 여러분,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리처를 네이처라고 했기 때문에 네이처럴리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게 뭐 진화론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건 딱 한 분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네이처는 성경에서 하나님입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피조물을 네이처라고. 그게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네이처럴리 됐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죠? 기도하러 올라갈 때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를 같이 하냐고 이래 두 번씩 금식과 십일조를 합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세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난 죄인입니다. 죄인이래. 근데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우리 환경운동 똑같이 가지만 하나님 볼 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연이 살아야 내가 사니까 에? 자연 환경 보호한다 하는 것과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는 것과 다른 거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 죽죠. 여러분 근데 태양 없어도 살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태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한 온도, 태양, 완벽한 거리, 완벽한 지구의 공정궤도를 만드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 태양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딴 거 만드시겠죠 빨리. 안 만들어도 살아요. 왜? 우리는 엄밀히 태양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조차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던 나라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창조자를 잃어버리면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이럴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한테 뭐라고 하나님을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명하지 아니하니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뭐로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원래 살아있으나. 예. 태양 없어 살까요 죽을까요? 우리 시편 기자는 확실히 알았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체 아니하로다. 이 시편 기자는 확실히 알았어요. 해와 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라고요? 예, 천지를 지으신 예,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해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못 믿는 거야. 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예, 네, 근데 답은 지금 하나님 뭐 얘기하는 거? 너 해와 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해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건 하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 어린 양이 등불 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없어도 살까요, 줄까요? 살아요. 네, 이게 감격이죠. 제가 여러분, 이제 일본을 갑니다. 일본에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일본에서 또 이 투어를 와요. 일본 사람들만. 벌써 8회 진행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일본 고베를 갔는데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태양이 없어 살까요? 그러고 이제 했더니 여러분처럼 다 죽는다 그랬겠죠, 처음에. 나 이 들으니까 다 산다 그러니 감격 아니에요? 와, 태양 없어 사는구나, 우리. 그분이 살리면.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지금도 거의 끝날 때 된 겁니다. 멋있게 이제 끝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끝내는데, 그때 가운데 앉아 계신 연세 드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끝까지 죽는다 그러네. 아, 이 정도 들었으면
산다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도합시다. 어떻게 끝내요? 옆에 우리 야마구치 목사님 통역 가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직 과학자들이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과학자가 아는 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밖에 몰라요. 말하다가 안 하더라. 숨 쉬다가 안 쉬더라. 온도가 유지되다가 안 되더라. 맥박이 뛰다가 안 되더라. 생명이 뭔지 몰라요. 아는 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점밖에 몰라요. 이제 이게 설명한 거예요. 그분한테. 모르지만 뭐라 그러냐면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떠나면 죽는 거야.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뭐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죠. 그 코에 뭐를 넣었다고요? 라이프를 넣었어요. 산 거예요. 범죄했을 때 생명이 떠남으로 정령 죽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분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습니다. 그때 나사로 살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나. 제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 이거를 암송을 했어요. 할아버지 가만히 저 쳐다보더라고요. 믿는 분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분을. 옛날에 만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가 이 말을 믿느냐? 제가 할아버지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말을 믿습니까? 가만히 있더니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살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는 한 번도 생각 못했대. 태양 없어 산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대요. 태양 없어 산대요. 여러분 우린 피조물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하고 에너지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기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네. 그건 하나님 다 잊어버린 나라 나중에 잃어버린 여기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네. 진리가 있는데 세상은 다 그래요. 진리는 가는 길은 진리는 하나라도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딱 하나예요. 가는 길도 하나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뭐라고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길도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겁니다. Only way. One of the ways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땐 다 죽었었어요. 근데 오신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고요?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실험하겠어요? 예.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명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철학이 뭐예요? 실존주의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유일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 이 세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같이 아, 우린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천지를 지은 신께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하늘 아래서 망할 신한테 의지할 것이냐? 천지를 지으신 분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